선양하고 그런 거 보면 막가슴 벅차고 그러던데. 나도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고 감동적이고 그러더라. 나라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애국심을 가져야지. 맞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인데. 일단은 오, 맞아 맞아. 그리고 아, 집에 가고 싶다.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슬슬 갈까? 그래, 그러자. 둘 다 다음에 봐. 뭔 소리야? 카페 간다는 건데? 그러면 너네는 100만 원 받기 vs 우리나라 월드컵 우승이면 뭐 고를래? 도대체 그런 생산성 1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상상은 왜 하는 거야? 왜, 재밌잖아? 크크크. 그래서 어떤데? 당연히 우승이지. 고작 100만 원하고 비교할 순 없지. 오, 의외인데. 그럼 한 2천만 원은? 어, 응. 어? 설마 고민하는 거야? 우, 쓰레기. 응. 야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크크크크크. 쓰잘데기 없다며. 그래도 난 어느 정도 애국심을 가지고 있음. 진짜 뭔가 의외인데. 크크크크. 그것도 그럴게 생각해봐. 우리 좌표가 조금만 어긋나서 북쪽에 태어났어봐. 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긴 하네. 맞는 말인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 상위 20% 정도의 운이라고 하던데. 애초에 난 어디에 있든 소속감을 느끼는 성격이 아니라서. 크크크. 난 국뽕 영상 같은 거 봐도 아무 느낌도 안 듦. 난 유튜브에 있는 그런 억지 국뽕 영상들 보면 뭔가 이해가 안 가. 난 국가 이전에 나 자신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함. 솔직히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 어, 진정해. 크크크. 일상툰이 운영하는 작은 상담소에 놀러오세요. 성격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MBTI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는 커플이나 부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커플과 부부 모두 환영합니다. 귀여운 MBTI 일상툰 카드들을 통해 흥미롭고 재미있는 상담을 받아보세요.